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치주질환 환자. 치주질환은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치아의 근간을 흔드는데요. 얼마 전부터 부쩍 잇몸이 자주 붓고 불편감이 느껴져 치과를 찾았다는 40대 남성. 한 달 전부터 잇몸이 부었다가 부을 때마다 그런 통증이 오고 또 가라앉으면 또 괜찮고 그게 한 2, 3회 지금 반복돼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치주질환은 침묵의 병이라 불릴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시작돼 어느 날 증상을 느껴 치과를 찾았을 때는 질환이 상당히 진행돼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고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서둘러 치과를 방문해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그냥 양치했는데 며칠째 계속 피가 난다거나 특정 부위에서 아니면 이가 약간 흔들린다. 잇몸이 부었다거나 아니면 잇몸이 내려갔다거나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진한 빨간색을 보이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잇몸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연분홍색을 띠며 치아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석이 쌓여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치은염이 되면 잇몸이 붓고 자주 피가 나게 됩니다. 이 치은염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치아와 잇몸이 벌어지며 치조골이 손상되고 이를 방치해 심한 치주염이 되면 치조골이 소실되면서 급기야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잇몸이 붓거나 잇몸이 내려갔거나 이런 부위가 있는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가 흔들리는지 만져보고 기구를 이용해서 잇몸의 깊이를 재게 돼요.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깊은지 깊을수록 이제 안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파노라마나 CT에서 엑스레이 상에서 치아 잇몸뼈가 이제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녹았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위들이 이제 뼈가 다 녹은 부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뒤쪽은 좀 광범위하게 녹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뿌리 주변만 이렇게 옆으로까지 퍼져서 이제 왼쪽 위에 큰 어금니 두 군데는 빼셔야 되는 단계고요. 위에를 빼야 된다고요? 네, 왼쪽 위에 빼시고. 심한 치주염으로 발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통증을 호소하셨던 왼쪽 위에 큰 어금니 두 군데는 잇몸 뼈가 상당히 많이 녹았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지금은 아니라서요. 오른쪽 아래에 이제 큰 어금니 하나가 남은 게 있으세요. 거기도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았기 때문에 치주질환의 심도가 조금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잇몸이 붓거나 잇몸이 오히려 이제 내려앉거나 거기서 더 지나면 이제 치조골이 점점 파괴되면서 이가 흔들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치과에서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치아까지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하시고 스케일링에서 더 나아가면은 잇몸의 안쪽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이제 소파술이 있어요. 만약에 더 깊다, 이 녹은 정도가.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으로 잇몸을 열어서 안을 소파해내서 이제 또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조차도 더 넘어간 경우에는 이를 발치를 하시게 돼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발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치주염인데요. 심한 치주염으로 잇몸 뼈가 녹아내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까지 이르면 발치 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아가 모자라니까 씹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지고 빠진 치아의 반대편에 있는 치아는 내려오거나 아니면 반대편이면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치아가 점점 더 없어지면 나머지 치아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점점 다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서 하나가 없어졌을 때 빨리빨리 그건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치주염으로 상실된 치아는 가능한 빠르게 인공치아를 식립해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그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특히 치주염 환자의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손상된 잇몸 뼈 상태를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3D 구강 스캐너로 보다 정밀하게 구강 내 상태를 파악해 정확한 식립 위치와 깊이, 모양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환자 구강 상태에 맞춘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